2월 10일자 방송, 아 11일자죠? 예. 네, 2월 11일자 방송 오늘의 이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여행 다녀와서 기분을 잡쳤다고? 일본 분이? 별로 관심 없네요. 네. 별로 관심 없습니다. 자, 몰디브 화장실 뷰. 아, 저 해저 호텔이죠? 해저 호텔? 크, 1박에 내가 알기로는 몇백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억 자산 가면은 이런 데로 한번 신혼여행 정도 다녀오는 건 나쁘지 않겠네요. 예. 네. 여기 얼마죠? 몰디브 해저 호텔 가격 5,500. 예? 6천만 원이에요? 아, 가격이 너무 빡세네. 아, 너무 비싸다. 네. 몇억 자산가로는 안 될 것 같고 몇십억 자산가면은 한번 태워볼 만하네요. 예, 잊을 수 없는. 1박에 6천을 태워? 아, 몇십억 자산가도 조금 빡셀 것 같아. 이거는 100억 이상 있는 분들, 예, 100억 이상 자산가 분이면은 이 똥 싸면서 저 물고기들 구경할 수도 있고, 아이, 그냥 보는 것만으로 만족해야지. 특가 떠도 저거 몇천만 원대니까. 예, 특가도 안 뜰 거야. 아마 예약 꽉 차 있을걸. 전 세계 부자들이 다 가는 곳 같은데. 딱 봐도. 자, 다음. 인터넷에서 올라온 그 논제인데, 10억으로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을까요? 10억으로? 10억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10억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52%. 정말, 배들이 불렀어요, 정말. 아니, 3억만 있어도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 3억으로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놀고 먹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같이 이렇게 과소비를 한다는 거야? 뭐 유흥 즐기고 해외여행 다녀오고 그러면서. 아니, 그러니까 놀고 먹는다는 게, 봐봐, 3억으로 나는 평생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3억이면은 3천만원짜리 중고차 한 대 뽑아요. 뽑고 그냥저냥 탈만한 그런 3천만원으로 중고차 한 대 뽑고, 그러고 월세 한 50만원 정도 되는 그런 그 원룸에서 살면서 나머지 한 2억 5천 정도? 어쨌건 보증금은 들어있는 내 돈이니까. 예. 월세 50만원짜리 원룸이 없다고요? 왜 없어요? 있죠. 보증금 5천만 태워도 충분히 차지할 수 있죠. 뭐 3억 가지고 서울 갈 생각은 하면 안 되죠. 예. 뭐 인천이나 수원이나 뭐 김포나 이런 쪽으로 빠지고, 일단 내 생활 보금자리, 그러니까 탈 것, 그리고 이제 생활할 보금자리, 이거 한 7, 8천 정도 태우고
나머지 2억 2천으로 평생 놀고 먹고 할 수 있죠. 왜 못해요? 그러니까 놀고 먹는다는 기준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치킨 시켜 먹고 또 집에서 넷플릭스 같은 거 보고 여가 즐기고 뭐 게임하고 현질 안 한다는 가정하에 고사양 PC 한 대 뭐 500만 원 정도 주고 사고 게이밍 세팅 한 600만 원, 5,600만 원? 그렇게 해가지고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지. TV 하나 큰 거 하나 사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 1억 정도 쓴다고 치고 나머지 2억으로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죠. 예, 가능해요. 왜 안 돼? 치킨 먹고 넷플릭스 가능. 그리고 여행은 뭐 여행은 1년에 한 번 정도 다녀오는 걸로 항공 특가 떴을 때 일본 여행 정도는 가능하다고 봐. 일본 대만 정도는 가능하다고 봐. 항공편 특가 떴을 때 해가지고 3박 4일 정도에 한 100만 원 정도 쓰고 아이 가능하지 충분히. 100만 원 곱하기 100이면은 1억이야. 100만 원을 100번 쓸 수 있어. 왜 못해? 3억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 충분히 가능하지. 너무 가성비로만 간다. 남들이 다 즐기는 것 그 이상의 무언가를 하고 싶다. 뭐 골프 치고 싶어요? 골프 치고 낚시하고 뭐 슈퍼카 타고 싶어요? 그런 거 버리세요. 그거 가지고 뭘 평생 놀고 먹는다는 그 조건을 그런 기준에 부합하면은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10억으로도 못해요 그거는. 예.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내 삶을 누린다라는 전제하에 삶을 누리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게끔 사는 게 그냥 놀고 먹는 거지. 기준이 애매하긴 한데 뭐 돈 많이 들어간 취미는 안 해야죠. 월세만 내도 20년 내면 1억 넘게 든다고. 그래요. 그러면 3억은 너무 가성비 인생이니까 5억이면 평생 놀고 먹기 가능합니다. 5억으로 합시다. 5억으로. 예. 네. 5억으로 해. 5억으로. 5억으로 해 가지고 약간 석촌 빌라 하나 매매로 사고 차 중고로 3천만 원 정도 3, 4천에 한 대 뽑고 그럼 가능할 듯. 근데 지금 채팅창에서 대단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캠핑카 사면 끝나네 그냥. 예. 캠핑카 1억 넘는 거 하나 딱 사면은 자는 거 다니는 거 뭐 싹 다 가는 거. 캠핑카 미쳤네. 캠핑카 지리는 거 하나 사면 되겠다. 예. 기름값 얼마 안 들어요. 뭐 무슨 장거리 뛸 거예요? 캠핑카 하나 가지고 살면 되지. 얼마나 재밌어요.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예. 캠핑카 이제 보조로 들어간 이제 가스나 가스통 그거 진짜 얼마 안 해요. LPG 가스통 하나 그거 뭐 얼마 안 해. 그거 하나 있으면은 엄청 오래 써. 뭐 매일같이 뭐 바베큐해서 먹을 거야? 그거 아니잖아. 어떤 날은 라면도 먹을 거고 어떤 날은 그냥 뭐 가성비 식당 가가지고 만 원에 한 끼 때우고 뭐 그럴 거 아니야. 그런 거 다 포함해도 잡다한 것들 다 포함해도 5억이면은 캠핑카 한 대 사버리면 끝나지. 괜찮은데? 예. 그리고 캠핑카 타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낭만을 즐기고 살다 보면 아니 여자 못 만나겠어요? 여자랑 언젠가는 연이 생기지. 그럼 여자랑 같이 둘이서 이제 캠핑카에서 같이 살면서 평생을 함께 하면 좋죠. 사고가 안 나야지 근데. 아니 낭만 있잖아. 여러분들 낭만 있잖아. 캠핑카가 집인 사람이랑 누가 결혼할까? 아니 낭만 있잖아.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여자분들 계세요? 채팅창에?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캠핑카가 집인 남자. 근데 캠핑카가 진짜 괜찮아. 앉아서 TV도 볼 수 있고 뭐 커피포트랑 이런 거 다 있어가지고 뭐 조리해서 먹기도 너무 좋고. 예. 그 낚싯대도 이제 캠핑카에 챙기고 당기니까 한 번씩 이렇게 물고기 잡아서 먹고. 같이 돌아다니는 거야. 여자분들은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된장찌개 끓인다 그러면은 그 캠핑카 그 주방에서 야채 손질하고 파 뭐 이렇게 다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그런 것만 해오면 되잖아. 별로라고 싫다고. 왜 싫죠? 캠핑카 사는데 한 푼도 안 보태줬으면서 왜 싫어요 그게? 네, 아파트 살고 싶어요? 너무들 하신다 진짜. 캠핑카 사면은 고생할 것 같아요? 당신은 현재 건강하고 앞으로의 60년의 수명이 남았다. 현재 당신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 당신에 가까운 친척, 지인 중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없다. 당신의 전 재산은 오직 로또 당첨금 뿐이다. 당첨금 외에 모아둔 재산은 없다. 그의 나머지 조건은 지금 자신의 생활에 맞춘다. 10억으로. 재밌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넘어갑시다. 야구가 레저인 이유. 나잖아. 난데? 몸매가? 나잖아. 저 야구선수 가능해요? 이거 다 근육이라고? 아, 이런 근육도 있어요? 아, 이런 근육도 있어요? 이게 복근이란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아, 지금 이거 보고 근육이라고 하신 분이 이거 복근이란 얘기예요? 이게 지금 복근이라는 거예요? 여기 조금만 더 찌면 이제 배가 아니라 배랄이 될 것 같은데, 배랄. 예. 배가 너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배랄. 예. 궁금한 게 일부러 찌우는 걸까? 이점이 있나? 체중이 나가면? 운동량에 비해서 칼로리 섭취가 더 많으니까 저렇게 되는 거다. 경기 후 자기 관리는 안 하는 거지 뭐. 메이저 애들 보면 덩어리들 죄다 근육돼지인데 국내 덩어리들은 전부 물렁돼지인 거 보면 답 나온다. 아니 크보가 수준이 높은 편 아닌가요? 메이저리그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 프로야구는 그래도 좀 수준 있는 리그 아닌가? 위상이 좀 있지 않아요? 야구하는 나라가 별로 없다고? 아, 위상 없어진 지 많이 오래됐어요. 그래요?
야구 참 좋아하지만 크보는 1군도 탑티어 제외하면은 프로의식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얼마나 심하냐면 경기 중에 짜장면 먹는다는 루머가 도냐고. 오피셜 아니잖아. 경기 중에 짜장면 먹는다고? 야구 위상이 많이 좀 줄어든 것 같긴 하네. 예. 다음 볼게요. 그걸 나주배 상자에 넣어요? 쉿! 업자들의 최후. 과일 포장 작업이 이루어지던 충북의 한 창고입니다. 충북 예산. 충북 예산 사과. 근데 여기 이제 나주배. 아, 다른 지역에서 수확한 배를 나주배로 원산지를 바꾸는 택갈이. 박스만 갈아가지고 나주배라고 해서 이제 갖다 파는 거죠. 야, 어떤 상인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설 때 이렇게 싸가지 없는 짓을 할까요? 야, 빠꾸 없네. 아, 나주 배, 나주. 나주 배 박스 사과. 아, 나주 배 박스 배. 이거 안 되겠지? 옆에 조그맣게 이렇게 박스. 나주 배 박스에 든 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야, 이건 진짜 싸가지 없는 행동이다. 저러면 안 되지. 자, 넘어가고요.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예, 어제도 마이클 잭슨 얘기 잠깐 나왔었잖아요. 마이클 잭슨의 그 위상이 어느 정도냐. 사후 벌어들인 수익 1위라 그래. 사후 죽고 나서 벌어들인 수익 1위. 이 뭐냐면은 마이클 잭슨이 저작권의 이제 그 절반 8천억 원의 소니 품에 원래는 8천억 원이 훨씬 웃도는 가격에 마이클 잭슨의 전곡, 예, 마이클 잭슨 음악 자산 가치는 1조 6천억 원 정도인데 소니에서 그거를 8천억 원에 사간 거예요. 예. 거의 2조 가까이 되는 이 마이클 잭슨의 그 평생 음악 활동해왔던 그 음원에 대한 이런 것들이 가치가 2조 원에 달하는데 그거를 이제 8천억에 싸게 가져간 거야. 싼 것도 8천억 원이야. 내년에는 잭슨의 전기영화인 마이클이 개봉돼서 저작권 수익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고. 소니가 또 이런 데 또 투자를 또 잘했네요. 싸게 딱 마이클 잭슨의 저작권을 가지고 와가지고 싸게 사가지고 내년에 이제 또 마이클 잭슨 전기 영화인 마이클이라는 영화가 또 나오는데, 절반이었음에도 솔로 뮤지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거래 금액이라고. 미쳤다. 죽고 나서도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음원 거래인 거지, 이거 뭐 연극이나 공연 같은 로열티를 제외한 금액이라서 그 이상이 있다는 거지. 저작권의 가치는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사후 수익 1위. 미쳤네. 춤을 얼마나 잘 추면 이렇게 그 중력마저 막 거스를 수 있는 이런 춤을 추냐? 특수효과도 아닌데 이거, 그죠? 저 지리네. 저 신발에 트릭 있을걸요? 신발에 트릭 있다고? 네, 그
바닥에 뭐 장착된 거에 끼워가지고 그런 거 없는데? 있어요. 목 같은 거 그거. 응 아니야. 춤으로 하는 거야. 장단지 힘으로 버티는 거야. 오케이. 마이크 잭슨은 가능해. 응 아니야. 아, 또 그런다 또. 신발 장치. 침 나와? 그렇군. 몰랐지.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몰랐어. 사채업자가 돈 수금하는 방법. 아, 옛날에 쩐의 전쟁 맞죠? 박신양 아저씨 나왔던. 아, 박신양 아저씨 요즘 뭐예요? 최근에 그 카페 글 보셨잖아요. 쩐의 전쟁 진짜 재밌었는데. 이게 아마 2007년도였을 거예요, 아마. 제가 18살? 17살? 18살, 19살? 이때쯤 나왔던 것 같아. 진짜 재밌게 봤는데. 쩐의 전쟁. 아, 화가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이게 그 쩐의 전쟁 안 보셨죠? 금나라라는 그 캐릭터가 박신양님이 이제 맡은 배역 그 저기 극중 저건데 그 사채업자가 돼. 완전 집안이 쪽박차고 거지가 돼가지고 진짜 이쁜 여자친구도 사귀고 막 되게 잘 살다가 갑자기 뭐 쪽박차고 완전 거지가 돼가지고 금나라의 아버지가 사채를 쓴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못 갚고 그러는 바람에 집안을 다 날려먹고 그냥 완전 거지가 돼가지고 서울역에서 막 노숙하고 그래. 근데 그거 되게 리얼하게 잘 연기해가지고 뭐 나오자마자 이 드라마 대박 쳤었어요. 예. 이름이 금나라야, 금나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사채업계의 큰 손을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그 사람 밑에서 일하면서 점점 올라가.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돈을 이렇게 벌어제끼고 약간 그런 드라마예요. 그런 주제예요. 재밌어 이거. 그래서 그 극중 장면인데 빚을 받아내기 위해서 채무자의 집을 방문해가지고 도박으로 인해 1,000만 원 가량의 사채를 쓴 채무자, 사채업자 보증인 좀 만나자고 하는데 극구 말리는 중. 왜냐면 보증인이 자기 아버지니까. 아버지를 보증인 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채를 쓴 거야. 보증인인 채무자의 아버지를 찾아가요. 예, 금나라가 아들과 달리 환경 미화원으로 열심히 살아온 아버지는 아들 이야기가 나오자 그만한 울림 자식 죽어버리던 간에 신경 안 쓴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채업자 이제 그 얘기를 듣던 금나라가 얘기를 해요. 아, 그러면 제가 진짜 아드님을 죽여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 뭐라고? 그래서 아들놈이 진짜 죽어요. 어떻게 죽인지는 몰라. 나중에 나와. 그 아들놈 돈 갚겠다고 배 타다가 사고가 났다는구만. 아들이 사채업자 때문에 배 타다 죽은 건가? 해가지고 이제 동네방네 소문이 나. 이 할아버지 사연이. 평소 성실하게 사신 거야, 이분은. 그래가지고 주변의 지인분들이 엄청나게 조문을 많이 해줘. 덕분에 사채를 갚을 만한 부조금이 엄청나게 쌓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나의 아들 죽어서 부조금 받은 이 돈인데 이 돈 가지고 가버려. 안 됩니다. 이 돈 다시 돌려주십시오. 이 돈 이대로 받으면 사기가 됩니다. 뭐라고?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사실 아들놈이 배 탔다가 죽었다는 건 거짓이었어. 거짓으로 죽음을 꾸민 거야, 금나라가. 에피소드 중에 하나야. 그래서 결국 거짓 장례를 치르고 부조금을 받은 거지. 예, 진짜 똑똑한 방법이야. 사채업자는 이 돈을 다시 돌려주라는데
결국 부조금을 다시 봉투에 넣어서 돌려줘요. 이제 왜 돌려줬을까? 예. 미안해. 아들 놈이 배가 뒤집혔는데 어찌저찌 살아 돌아왔다고 그래. 예. 돈 돌려줄 테니까 다시 받아. 아유, 이거 어떻게 다시 돌려줘, 이거를. 예. 아, 그냥, 저, 열심히 살아오시기도 했고, 예. 그러니까 저 안 받겠습니다. 해가지고, 사연을 다 얘기하고 내 아들 사실 살아있었어. 부조금 했던 거 다시 돌려줄게. 아무도 안 받은 거야. 이 할아버지가 너무 잘 살았기 때문에. 인생을 잘 살았기 때문에. 아이, 됐습니다, 형님. 다 넣어두십시오. 아유, 형님 이거 그냥 받으시고 아들이나 잘 챙겨요. 죽다 살아났으니까 오히려 잘 됐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준 돈이라고 이제 퉁치는 거지. 주변 지인들은. 그래가지고, 부조금 낸 사람들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걸 듣고 한사코 부조금을 받는 걸 다 이제 거부한 거야. 여기까지 금나라는 생각을 한 거야. 이 할아버지를 보고. 보증인 아버지의 평소 행실을 파악한 금나라의 계략. 그래서 이 돈을 다 이제 사기가 아니라 다 돌려줬기 때문에 사기가 이제 아닌 거지. 그런 상태로 이제 세탁된 이 부조금을 챙기고 금나라는 떠나는 거야. 예, 그런 에피소드예요. 쩐의 전쟁 재밌다니까 이거. 그래서 아들의 빚이 전부 해결이 됩니다. 이 와중에 정신 못 차린 아들놈 남은 몇만 원의 손 대다가 아버지한테 한 대 얻어맞고, 그래서 이제 딱 눈에 쌍심지를 켜고 얘기를 합니다. 금나라가, 당신 한번 죽어서 장례까지 치렀다는 거 잊지 마.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 하고 떠나는데 이때 갑자기 붙잡는 거야. 금나라를. 아, 선생님, 저 정말로 빚 다 갚은 거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신 도박 같은 거 하지 마십시오. 빚 다 갚은 거 맞아요. 이러고 이제 떠나려고, 훈훈하게 떠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붙잡으면서, 그러면 200만 원만 더 빌릴 수 없을까요? 이번에 빌려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갑자기 멱살을 딱 잡아. 에이씨, 너 앞으로 도박하면 도박으로 사채 쓰면 나한테 죽는다. 이 바닥에 얼씬도 하지 마. 아버지 잘못이여.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사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사채업자 금나라의 아버지가 카드 사채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예, 남일 같지가 않아서.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교훈을 주고 끝나. 쩐의 전쟁 에피소드 하나만 이렇게 훑어봐도 재밌잖아요. 예, 2007년에 나왔어. 저런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아요. 예. 다음. 미우새. 아, 나 진짜 미우새 많이 보는데. 제가 제일 많이 보는 예능이 미우새. SBS 거 다 챙겨보는 것 같아. 저 넷플릭스 끊고 다 웨이브로 아예 옮겨버려가지고 둥지를 틀어가지고. 예. 이렇게 아이디 공유해서 쓰는 사람들. 저는 3번 아이디를 씁니다. 예. 1년에 2만 원? 1년에 2만 원 정도? 예. 관심 프로그램 다 SBS 예능이 많아. 독박 투어, 돌싱포맨, 미우새, 동상이몽, 먹지빠. 예. 이런 관찰형 예능 많이 챙겨보고 있어. 그냥 뭐 먹을 때 틀어놓고 보기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 3사 예능 다 모인 거라서. 근데 이번에 미우새 나온 에피소드. 여기 집이 이제 그 진짜 연예인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뭔가 진짜 그 자연인처럼 사는 선함용이라는 그 예전에 개그맨 출신 그 연예인이 있어요. 예. 이분이 뭐 이제 방송 활동 전혀 안 하고 근데 이제 진짜 무슨 뭐 좀 도 닦는 아저씨처럼 그렇게 사는데 집이 개더러워. 더러운 정도가 지나쳐. 그래서 그걸 소재로 미우새에서 그걸 소재로 많이 팔아먹었어. 그래가지고 막 연예인들 와가지고 막 인상집 부리면서 막 집 치워주고 막 냉장고에 막 2004년도 거 막 그런 막 김밥 같은 거 막 들어있고 막 이래. 미친 연출이 아니라 진짜 찐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을 방송의 소재로 써먹는 거야. 이 미우새 팀이. 그건 나쁜 게 아니야. 그건 나쁜 게 아닌데 이게 나쁜 거야. 뭐냐. 이상민 아저씨가 선함용 집에 와갖고 전화를 해요. 형님. 남영아, 아몬드가 있었어 너희 집에. 그 아몬드 혹시 초콜릿 빨아먹고 내버려 둔 거냐?
불안한 얼굴로 묻는 아몬드의 진실. 이제 슈퍼주니어 출신 그 최시원님이랑 이상민 아저씨랑 같이 와가지고 서남용 아저씨네 집을 좀 이렇게 치워주고 뭐 이런 에피소드였나 보지. 그랬는데 이제 뭐 최시원이 옵니다. 뭘 주워 먹고 있어? 뭐 드세요 형? 여기 있던 아몬드 너도 좀 먹어라 하면서 봉지 안에 들어있는 이 아몬드를 먹어. 여기 있던 거 먹어도 돼요? 무슨 아몬드인지 알고 드시는 거 맞아요? 괜찮은 거 맞겠지? 뭐 남용이가 운동도 가끔 하는 애라서 아몬드 먹거든. 어? 잠깐만. 근데 옆에 이제 아몬드 그 초콜릿으로 감싸져 있는 아몬드 초콜릿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예 이걸 빨아먹고 아몬드를 뱉었다고? 에이 그럼 미친놈이지. 해가지고 이제 서남용한테 전화해가지고 제발 아니라고 해. 제발 아니라고. 제가 좀 이가 좀 안 좋아가지고. 야 이 새끼야. 예 남용이가 벗고 뱉은 아몬드 진실. 이런 걸로 이제 에피소드 하나를 떼운 건데 이 방식이 너무 짜치는 거야. 예? 말이 되냐고 솔직한 말로. 어? 이런 거 보면 방송 작가들 진짜 좀 멍청한 것 같죠? 멍청한 것 같고 진짜 감도 없고 진짜 감다디죠. 근데 방송국에 이제 이 예능 작가 출신들 예능 작가 몇 명이 이제 그 붙는데 그 사람들 다 서울대 출신이야. 서울대 연세대 출신. 예. 그 정도야. 다들 그 서울대 출신 사람들이 이렇게 예능 에피소드를 만들어 가는 거죠. 예. 전 국민이 다 알만한 예, 그 에피소드를 가지고 대놓고 쓰니까 대본 티가 너무 난다고 욕을 먹었었어. 이거 옛날에 시트콤 같은 데서도 많이 나왔던 에피소드야. 근데 저걸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때우는 식으로 저렇게 하니까 에피소드가 워낙 없다 보니까 저런 참 대먹지 않은 주작질을 했다. 예. 근데 저는 애초에 넘겨요. 뭔가 이거 주작질 심하다. 뭔가 좀 너무 짜친다. 그러면 이제 넘겨서 다음 에피소드를 보는 거지. 예. 요거 이제 뭐 골든 또 이제 그 코인 관련 최근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 저 코인 예 관련 저 소식인데. 아, 길다. 요, 그냥, 좀 더 정리가 되면은 그때 보죠. 예. 그니까, 자꾸, 갱신, 계속 갱신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니까, 요약만 조금 간단하게 해드릴까요? 예. 자.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어제 그 레인보우 조현영님 청년페이 홍보대사의 위촉이 됐었는데 나는 코인 한 적은 없고 그냥 홍보대사였을 뿐이다라는 이제 그런 그 해명을 했는데 이 조현영님의 해명을 보고 또 다른 어떤 그 의혹 짙은 그런 그 글들이 또 나와요. 반박. 당신이 진짜 이걸 몰랐다고? 당신이 모를 수가 있나? 하면서 여러 어떤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첨부를 했는데 이제 몰랐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몰랐던 건지 아니면은 알고 있었지만 몰랐다고 하는 그런 술책인지 알 순 없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면 되고 이 사람이 이제 그거예요. 청년 페이 코인을 만든 예, 이 대표 한국 청년 위원회 이 대표예요. 박성호 청년페이를 금융권으로 협력해서 제도권으로 진입시키겠다는 인터뷰까지 하고 그래서 이제 상장이 됐어요. 그 이후에 위너스에 합류합니다. 그 다음에 최시원과 조현영을 앞세워 홍보를 했습니다. 청년페이 코인 어쨌건 거래소에 상장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거래소에 상장되자 코인 좀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그래프 보면은 딱 알죠. 예. 상장이 되자마자 그냥 수직으로 갔다 내리 꽂아요. 그리고 거래소에 상장 폐지됐고 코인의 가치는 완전히 증발해버린 상태죠. 전형적인 스캠 코인 사기 수법. 근데 문제는 청년 페이 코인의
아니란 대응이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청년페이 단톡방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사람 질문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어플리케이션 완료 시점은 언제일까요? 두 번째 질문, 백서가 없던데 어디서 확인 가능할까요? 맥스 거래소 상장 일자는 언제일까요? 현재 수익률이 마이너스 67% 정도인데 토큰 소각 예정은 계획되어 있는지요? 이렇게 해서 이게 좀 되게 민감한 질문인가 봐. 코인판에서. 근데 이제 내보냈대. 그리고 이제 수직 낙하를 찍으면서 코인이 사라지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정치권에 이제 발을 뻗었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부터 저를 비롯한 300명의 청년들은 국민의힘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국힘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국힘으로. 장해찬 전 최고위원님의 누구나 정치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직까지 정치권에 붙어서 청년이라는 이름을 팔아 300명의 청년들과 함께 정치권에 있다. 예. 이들 중 몇 명은 시의원으로 들어가고 국힘 청년 영입 박성호 후보 고향 갑 출마. 청년페이 수장 박성호는 국회의원에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강동의 딸 김혜지에게 이 내용을 가지고 보내면서 청년페이 먹튀라고 보내요. 근데 차단당했어요. 그리고 최승정과 무슨 사이요? 청년페이 먹튀해놓고 아직도 뻔뻔하게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거요. 돌아온 건 차단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어제 그 조현영님 이 저 사과문이니까 해명문이 올라왔었는데 그거 반박 그 하는 자료가 있는데 그것도 어째 사실 추측이긴 한데 뭐 그런 걸 가지고 막 이렇게 다루고 싶지도 않고. 이거는 이제 실체가 있는 거니까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고 좀 더 이야기가 더 진행이 되고 그러면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